반갑습니다. 문경시 중앙로 49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 소개드릴 주택지는 문경읍 지곡리 마을 가쪽이며 옆으로는 산이 있습니다. 지대가 높고 공기 좋은 곳이며 문경읍 내와 가깝게 자리하여 주택지로는 손색이 없습니다. 문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곡리 산 아래 토지까지 약 7분 총 3.08km 입니다. 면적 788평, 2605제곱미터. 자연 녹지지역이며 지목은 답입니다. 건축 시 지목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30%. 토지 매입 전 건축 행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건축선임과 상담 필수입니다. 정남향이며 전원주택지 추천드립니다. 문경읍 내 근교라서 생활하시기엔 편리한 위치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자연 취락지구, 가축 사육 제한구역,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 설립 제한지역, 수도법, 자연 녹지지역 이란, 건폐율이 10%, 용적률 100% 이하,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 참조하세요. 지곡리 마을 소개드릴게요. 문경시 문경읍에 있는 리이다. 주울산 남쪽 끝에 형성된 마을이다. 자연마을로는 모시골, 시작골, 큰마 등이 있다. 모시골에서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꿈을 꿨는데 주울산에 있던 큰 바위가 마을에 굴러 내려와 말하기를 나를 주춧돌로 삼아 이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을 모실 성황사를 지으라 하였다. 모시골은 이에 붙여진 이름으로 지국이라고도 부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